지드래곤 산다라박 열애설, 지디 품에 꼭 안긴 채 파파라치 사진. 지드래곤 산다라박 열애설, 지디 품에 꼭 안긴 채 파파라치 사진. 일반인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지만 같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불리며 신비로운 존재로 만인의 연인인 지드래곤. 지금은 결별했다고 인정했지만 과거 일본인 모델인 미즈하라 키코와 수년간의 연애를 하기도 했죠. 키코와 헤어지고 나서도 혹은 그전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지드래곤의 열애설 대상으로 이슈가 되거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안소희, 리지, 고마츠, 나나, 태연. 연결고리만 있으면 다들 한 차례씩은 열애설이 났었죠. 그런 가운데 최근 같은 YG 19인 21 멤버 산다라박이 지드래곤과 열애설이 나서 또 한 차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88년생 30살 지드래곤, 84년생 34살 산다라박, 두 사람 나이차는 4살이네요. 산다라박이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애교도 많고 아기 같아서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 열애설 나자마자 아니라고 칼해명하는 YG 클라스. 평소에는 일 안 하는 YG, 산다라 지드래곤 열애설에는 빠릿하게 일하네요. YG는 GD 산다라박 열애설은 회식서 장난으로 사진 찍은 것 때문이라고 선을 그어서요. 보시다시피 사진 속 지드래곤과 산다라박은 신체를 밀착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드래곤 품에 산다라박이 안겨있는 모양새네요. 산다라박이 체구가 작아서 잘 어울리네요. 사진은 빅뱅 단독 콘서트 영. 10파이널인 서울 이후 뒤풀이 회식자리 가는 길이라고. 두 사람의 다정한 스킨십은 팬들이 볼 때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영상을 보면 사람이 너무 많고 팬들이 몰리는 자리에서 챙겨주는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워낙에 평소 친한 두 사람인지라 저 정도 스킨십이 가능할 것 같지만서도 만약 산다라박 남자친구 남친, 지드래곤 여친이 있다면 서로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과거에도 커플 신발, 커플 티셔츠 등등 우연히 일치하는 패션 아이템이 많아서 산다라박과 지드래곤은 열애설이 몇 차례 나기는 했어요. 근데 옷 똑같은 거 입는 거, 버스스 품에 하는 거, 여파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디귿디귿디귿. 여사친, 남사친 사이에 저렇게 품에 안기도 하나요? 완전 포옹인디. 영상 보면 뭐 거의 키스하는 듯한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갔던데 말이죠. 일단 같은 소속사로 친한 건 기정사실일 테고 소속사에 출근만 해도 팬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 데이트는 가능할 테니 말이죠. 같은 모자라든지 같은 옷이야 소속사가 같은 브랜드에서 협찬 스폰 받아오면 당연히 겹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품에 안은 모습 보니까 두 사람 열애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부터 드네요. 들을 씌워서 산다라박에 얼굴을 가린 후 혼잡한 장소를 빠져나가는 지드래곤. 과거의 지드래곤 산다라박은 문샷 쿠션 화장품 CF 광고도 같이 찍어내요 히읗히읗. 선남 선녀 히읗히읗 이쁘고 날씬하고 비율 좋은 천상 연예인들. 또 산다라박은 지드래곤 같은 남자랑 연애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적도 있네요. 뭐 사실 여느 여자라면 당연한 바람이려나요 히읗히읗.